4번 문제는 이제 이차함수, 이차 정사각 행렬 AIJ가 마이너스 JI랑 만족한다. 이 얘기가 뭐냐면 A 행렬이 이렇게 쓰면 안 돼. A 11 이렇게 써야 돼. 성분은 12 A 21 A 22라면 여기에서 IJ가 11이면 마이너스 11이랑 똑같은 거거든. A11은 마이너스 A11이랑 같아. 그러니까 얘 이항시키면 2A11은 0이니까 A11은 0이 돼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 하면 A 넘겨서 할게. AIJ가 마이너스 AJI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A12는 마이너스 A21이랑 같은 거고 이 얘기는 A12랑 더해서 이항시키면 0이 된다.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A22는 마이너스 AEE 두개 바꾼 거. 그럼 얘 넘어가면 AEE가 두 마리니까 얘가 0이다. AEE도 0이 돼. 그래서 얘는 요만큼만 A12만 내가 뭐 스몰 A라고 하면 A라는 행렬은 이렇게 돼. 11은 0, 22도 0. 얘가 A라고 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. 요게 A 행렬이라고. 근데 이제 B 행렬은 각각의 성분이 그 A 행렬 성분을 제곱한 거야. 그러니까 B 행렬은 A 행렬 성분을 각각 제곱한 거. 0, A 제곱. 얘도 A 제곱. 0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B 행렬의 성분의 합이 50일 때 1,2 성분을 구하여라 그랬죠. 그러니까 요거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A제곱 두 개니까 뭐 2A제곱이지. 이게 50이니까 A제곱은 25. 이렇게 돼요. 근데 B의 1,2 성분, 1,2 성분이 A 제곱이거든 어차피. 그래서 답은 B의 1,2 성분은 25가 되겠습니다.